그녀의 이름은 메이.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. 이 감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다.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. 와, 메이 너무 예쁘다. 뭘 그렇게 넋놓고 보고 있어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오, 레이 좋아하지? 아, 아니라니까. 아, 그래? 내가 레이랑 사귈 수 있게 도와주려 했는데. 아, 정말? 역시 좋아하네. 사실 좋아해. 알았어, 내가 도와줄게. 어떻게? 일단 너 머리부터 하자. 머리? 따라와. 뭔가 좀 익숙한데? 기분 탓이야. 빨리 따라와. 이러니? 이게 뭐야? 역시 남자는 머리지. 아니, 너무 이상하자. 이게 트렌드야. 다음 단계로 가자. 이거 진짜 맞아? 역시 남자는 핑크지. 아니, 여자 옷 아니요? 그런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야. 아니, 어떻게 신경을... 자, 이제 마지막이다. 고백도 연습이 필요한 법. 레이 앞에서 말더듬다가 다 망칠 수도 있다고. 어우, 맞아. 레이 앞에만 서면 한마디도 못하겠어. 다 연습이 필요한 법이야. 지금부터 고백하는 연습을 해. 자, 연습 시작. 좋아해. 널 좋아해. 어? 엄마, 오빠 뭐 하는 거야? 지 아빠 닮아서 너 이상한 거에 꽂혔나 보지. 우리 멜로는 따라하면 안 된다. 응, 나는 안 따라할게. 다 들려요, 엄마.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지? 내가 너무 늦었지. 왜 이렇게 늦어? 어, 이거... 부딩이 설마 나를? 정신 차려! 모든 준비는 끝났다! 이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 그녀에게 고백하는 거야! 이제껏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란 말이야!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하는 날이다. 많이 연습했지만 너무 떨린다. 하지만 용기 내서 고백하고자 한다. 레이, 사실 나 널 좋아해. 이 꽃다발을 받아줘. 내 마음이야. 아차차, 제일 중요한 걸 안 알려줬네. 미안, 나 남자친구 있어. 레이, 얼마 전에 남자친구 생겼다는 걸. 뭐라고? 말도 안 돼. 으악.